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간단 재료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추전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주재량은 오이맛 풋고추 15개, 청양고추 5개, 홍고추 2개입니다. 고추를 2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세요. 볼에 물을 받아 식초 2큰술을 넣고 10분간 담가주세요. 10분 후 물을 버려주세요. 흐르는 물에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이맛 고추는 먼저 꼭지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길게 2번 잘라주세요. 0.2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이 과정이 다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썬 고추는 볼에 담아주세요. 청양고추는 0.25cm 두께로 둥글게 송송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우리 입안을 칼칼하게 담당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고추는 0.3cm 정도로 둥글게 송송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고명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비주얼 담당입니다. 씨앗이나 과육이 많이 성숙이 된 상태니 색감이 예쁘다고 많이 넣으면 질기지고 맛과 식감이 떨어지니 고명으로만 올려주세요. 까나리 액젓 한 작은술을 넣어 잘 섞어주고 약 20분 절여주세요. 수분이 많은 풋고추에 수분을 미리 빼줌으로써 부드러운 식감으로 더 맛있어집니다. 튀김가루 한 컵과 부침가루 반 컵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에는 간이 되어 있어서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고소하고 맛있어요. 물 3분의 2 컵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팬을 중간불로 예열 후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세요. 반죽을 듬뿍 떠서 한 큰술 반 정도씩 올려주세요. 불을 약한 불로 낮추거나 끄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고명으로 홍고추를 가운데에 하나씩 올려서 살짝 눌러주세요. 전 위에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뒤집기 전에 식용유를 먼저 둘러주면 전이 눌어붙지 않고 잘 붙여줍니다. 20분 후 살짝 눌러주세요. 노릇하게 익으면 다시 뒤집어서 완성합니다. 집안에 종이 호일을 깔고 예쁘게 담아주세요. 고추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매콤한 풋고추전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